내가 일 잘할 수 있을지 몰라. 제가 또 배멀미를 안 하거든요. 우리 이장님한테 엄니가 시작부터 만족하셨죠? 자, 우리 풀풀 어떤 거야, 어머니? 여기요. 바로 빨간 뿌리요. 요거. 아버지! 좀 옆으로 붙여요. 며칠 전에 설치해 둔 그물을 올려야 하는데요. 힘쓰는 일은 청년 회장이 할 테니까 아버지는 살짝만 거두세요. 잘한다. 아버지, 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버지? 아니, 고기가 많이 잡고 만져 놓고 싶지. 그런데 그럼 뭐 요사이 고기가 기온 변화가 있는지 영 안 잡히는지 좀 잡혀야 되는데. 걱정 반 기대 반 초조해졌는데요. 아버지, 이 그물은 뭐예요? 이거 어떤 그물이야, 이거는? 이상막. 이거 특이한 그물 구조야, 이런 그물. 근데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까만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 오징어에서. 아, 오징어 먹물? 어, 오징어 갑오징어 그럼 잡혔어, 아버지? 갑오징어 들어갔어. 아, 그래서? 네. 제가 바로 영왕님의 아들 용웅 아니겠어요? 이제.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역시 영왕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와! 아버지 엄청 많이 잡혔네. 영왕님이 보호하사 못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뭔가 저렇게 잡혔을까? 가득 찼는데요? 아니니까 오징어 때문에 고기들은 먹는 방법인데요. 엄청나다. 그래도 좋네요. 와, 또 돔도 있다. 와, 저거 보기 힘들어요. 아, 돔목이 참 힘듭니다. 저거 보세요. 아이고, 먹물을. 야, 이게 돌도 많아 이거. 크기도. 너무 크다. 이게 잡기 힘들다고 이거 돌도. 우와. 왜요? 야, 저거 봐. 나봐. 우와. 아이고, 아버지, 그 상에 또 잡아먹고 있었어요? 이거 입안에 소금이 작살났네. 와, 야구 강식의 세계 정말 살벌합니다. 짜릿한 손만 한 번 더 봐야죠. 용왕님의 아들, 용명의 두 번 도전. 과연 아들인가요? 이 정도의 양이면 진짜 용왕님의 아들 아닙니까? 손질지 마요. 왜요?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아까 저 밑발 묶고 제 밑발. 야, 이거는 뭐야 이거? 쌤이 저거 싸면 죽어. 오. 흑이니? 여기 봐, 인도기요? 이거 봐. 무슨 쇠처럼 돼 있다. 침을 세워 위협하는 동포의 숙임이라는 거. 어머. 새벽에 고기 잡으다가 찔리 가지고 이 호흡이 가파지면서 사람이 그 마비 증세가 오네요. 정말 위험하군요. 조심조심해서 포획했는데요. 목을 다 빼는구나. 등에 박힌 독침을 제거하면 안전하답니다. 저것만 제거해주면 간단하게 또 숙임이 제압했죠. 파란만장했던 바닷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육지 왔다. 이장님 오자마자 통발부터 확인하시는데요. 문어다. 진짜다. 아, 문어가 잡혔어요? 통발 너무 고프다. 진짜 문어야? 아, 그 통발에? 이야. 이것 또한 용왕님의 아들 용명의 기운으로 문어도 잡은 거야. 이거 우와. 문어 좀 와. 이장님이 통 크게 문어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잘